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동호회 왔어요. 네. 아니 이 마을에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네. 쑥 두드러 가서 쑥. 쑥? 어. 쑥을 왜 두드러 갔죠? 떡하려고. 떡? 어. 떡마을. 떡마을? 응. 아. 이장 저들 다 갔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 떡을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아마 90살인데 네. 아마 100살이 돼가는데 네. 한번 몇십 년인지 몰라. 말도 뭐해. 쑥을 어디로 캐러 갔을까요? 그저 마주한 밭에.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네요.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예, 네. 찾아가봐요. 예. 어디 간지 모르겠는 사람이 여기 가면. 예. 어머니. 아, 여기들 다 모여 계셨네. 마을을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서 쑥을 뜯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쑥을 캐서 뭐 하시려고 쑥을 여기서 뜯고 계시는 거예요? 떡 하려고. 떡이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쑥이나 뜯으러 왔지. 여긴 떡이 있어야 쓰지.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에서 떡잔치 하기는 거 치고는 너무 많이 하는데. 1년 쓸 거를 만들어 놔야 돼. 1년 쓸 거를? 네. 은택씨, 그만하고 빨리 일하러 갑시다. 아이고, 아니요, 누구세요? 이장입니다, 이장. 이장님! 네. 이장님! 네, 갑시다. 네. 아, 이장님 젊으시네. 쑥을 뜯어야 된다고요? 아, 다 귀여워요, 얼른. 아, 이쪽으로 오세요. 가서, 나가서 가서 많이 귀여워요. 잘못 왔어. 많이 비가 좋으너라, 아들아! 예!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렇게요. 네. 둘. 정확하게 구분 동작으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쑥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밑에를 잡고. 훈련된 지결부터 정확하게.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훈련된 지결부터. 이렇게. 네. 와, 이 쑥이. 아니 그 여기 저 마을 주민분들은 네. 보통 마을에 계시진 않고 다 이렇게 일거리를. 아 이제 그 철이 있어요. 어? 이제 여름날이 되면 이제 이 쑥잎이 네. 그 야들야들하지가 않고 네. 떡할 때 보면 되게 이게 섬유들도 되게 뻣뻣해지고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떡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인 쑥은 늦은 봄까지만 채취가 가능해 지금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라고 하네요. 아들아 좋아. 큰 바구니 가요. 굳이 갖다 못하는 무슨 작업 걸지 않나? 어 이제 어이차. 어마어마한데? 이게 아이고 신상에 이 엄마가 같이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쑥도 아닌 거 비운 것만 쑥도 아닌 거. 아니 사람이 쌀만 먹고 살 수 있나? 골고루 먹어야지. 아이 가서 새를 비워요. 오늘 정신도 없어. 아이고 더워. 아유 우리 어머니는 나랑 저 옷 색깔도 아주 딱 맞네. 왜 우리 왜 우리 어머니랑 잘 맞는데? 이 장사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 자녀분들도 다 실장가 보내시고. 보냈대요. 아들 아드님이셔요? 장가 안 가셨어요? 아니 저렇게 잘 생겼는데. 장가 좀 보내줘요. 장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전국 방송이니까 방송에 한번 딱 태우고 나면. 줄을 서가지고 올 거야 또. 제가 보내드릴게요. 송천떡마을 농촌 이장님의 매력은 바로 연봉 10억. 자 앞으로 출발. 앞으로 출발. 네. 자 또 가는 거예요 어머니. 네. 아이고. 이거 보여요? 얼른 넣어. 야, 삶을 때 몇 분 삶는 거야? 아니,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서 말랑 삶으면 돼. 대중. 데쳐낸 쑥은 깨끗한 물에 세척 후 물기를 짜내서 냉동시키면 내년 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나를 왜 불러요? 갑자기. 아, 빨리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낚시하러 가려고 그래요. 낚시요? 네. 아 여기서 낚시할 데가 있어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 거예요. 내 거에서? 낚시가 가네요. 네, 갑시다. 이장님, 완벽해. 단 한 가지. 네. 장가 가면 돼. 장가 가면 돼. 아니, 근데 이 아침 데서 뭘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 뭔 낚시래요?
이게 루어 낚시입니다. 루어 낚시. 아, 이게 루어 낚시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요? 예. 원래지. 예. 아, 물 흐르는 방향으로 해서. 예. 그래서 스피드 버스를 막... 올리는 거예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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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바위에 걸린 거겠죠? 어, 어, 빠졌어요. 네. 네, 빠졌어요. 여기가 일곱새예요? 어, 아니 그 일곱새를 뭐가 잡혀요? 꺽지. 꺽지. 멜기. 멜기. 산천어까지. 산천어.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성천계곡의 맑은 물에는 다양한 터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낚시에 도전한 윤택,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 그래,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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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 뭐예요? 꺽지요? 아니, 근데 이걸 먹어요? 이 조그만 거를 갑자기 확 땡기네. 아, 잡았어요? 꺽지? 그거 한 마리씩 넣어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나요? 역시 야외에서 마시는 커피.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살아있음을. 커피는 두 스푼. 프림은 넣지 마. 애들은 먹지 마. 맛이 별론데요? 아, 덕분에 저 이 앞에는 강이 흐르고, 네. 주변에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저 뒤쪽에서 네. 왠지 떡이 하나 날라와서 입으로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어두운데 저 고기가 잡혀요? 아, 빛이 좀 그런가요? 또 어둡게 해놓고 해야겠네요. 앉아서. 낚시를 자주 하세요? 아, 가끔. 바닥에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다, 땅바닥에다. 여기도 담그세요, 여기도. 아, 바위 틈이었는데다가? 자,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뭘 잡아요? 그 꺽새요? 꺽새가 아니고 꺽지. 어, 꺽지? 응. 밤에는 메기. 메기, 아, 메기가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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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예예 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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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왔다 왔어 이거 뭐예요? 뭐가 돼? 이거 뭐예요? 이 토종 메기. 아, 이 메기예요? 예, 메기. 이야, 아우, 아, 제발, 야 이거 많이 잡아. 자, 이렇게. 아, 나도 메기 잡아야 되는데. 어, 어 그거 움직이는데? 움직여? 예. 네. 들어 올려보세요. 또 들어 올려? 네. 어? 어, 접사, 접사다. 저거 잡았다! 아, 이거는 고기 이름이 퉁가리예요, 퉁가리. 퉁가리요? 네, 메기가 아니라. 메기가 아니에요? 네. 퉁가리는 뭐예요? 메기과인데, 네. 이게 그건 만지면 쏴. 오. 쏘 있는. 어, 그러면 그거 만지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이제 먹는 일 밖에 없습니다. 얼마 못 잡았는데 그래도 강원도식 어죽을 한번. 네, 일단 넣고. 네, 더 끓이겠습니다. 여기가 잡았던 메기. 메기. 네. 이 매운탕에서는 네. 메기가 주 맛인가요? 꺽지 맛도 있고 꺽지하고 메기 네. 맛이. 원래 어죽은 여러 가지 고기를 네.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게 주로 맛있어요. 이걸 이렇게 부어요? 네. 어, 이제 조금 맞죠? 됐습니다. 채소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좀 버무렸어요. 네. 이게 강원도식이에요? 그렇죠. 좀 걸쭉하게. 걸쭉하게? 강원도 남자의 어떤 뭐 걸쭉한 뭐 그런 그렇죠. 건가요? 하여튼 기대는데요. 네. 와,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제피라는 거고. 제피요? 예. 밀물고기는 비린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예. 비린내도 없어지고 어? 시원한 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요. 예. 이게
아, 이게 무슨 강한 향이 나는데요? 그죠. 네. 화하죠. 화한데요? 네. 네. 자, 넣겠습니다. 네. 넣고. 좀 이따 빼는 거. 네. 향기가! 기가 막히죠. 네. 비린내를 싹 잡은 강원도식 어죽 완성!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냐? 와우. 와. 시원하시죠? 예. 개운하고. 개운한데요? 네. 칼칼하면서, 네. 그 된장의 무한 배. 네. 강원도 원전 맛이. 네. 개구리 쓰고, 그리고 물속에 지금.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졸지? 아, 몇 시게 몇 시인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부채 내리기를. 밤에 해야만은 동서울 강남 첫차로 보내지? 아유, 아니, 새벽에 이제 다 모이셨네. 네? 지금 떡 이름이 뭐예요? 바람떡이라고도 하고요. 예. 계피떡이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계피떡이 아니, 계피가 들어가요? 일반 계피가 아니고. 아. 숫계피. 아. 계피랑. 오, 이거 뭐야? 야, 그 사다 붙이신 머리에다가 모자라 좀 얹어주세요. 떡 치러 가서 저 머리 가지고 떡을 어떻게 치노? 머리에 뭐 써야 되냐? 머리를 산발로 와가지고 어떻게 떡을 쳐? 이게 들어가는 거 좀 더 들어가? 아니 나 이게 뭐야? 아니 저 수염난 아줌마네. 네? 수염난 아줌마. 아따 나왔네 나왔네. 이게 뭐예요? 그 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찹쌀 밥이네. 네. 여기에다가 쳐서 인절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쑥. 어디 쑥 뜯은 거? 어, 쑥떡이 되는 거예요. 네. 떡은 원래 다 찹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맵쌀은 저기 바람떡 하는 게 맵쌀이고. 네. 이게 떡매다 쳐서 하는 거는 찹쌀로만 해야 돼. 맵쌀은 안 쳐서 아무리 쳐도. 지금 좀 여기 잡아보세요. 네. 이거 잡아가지고. 잡아갖고 네. 처음에 저쪽에 서세요. 네, 여기 서서. 처음에 치면 안 되고 밥을 이렇게 좀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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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가니까. 네. 근데 이 떡면은 꼭 사람이 쳐야 되는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저희 마을의 특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더 맛있다 이거죠? 힘껏 치세요. 힘껏. 그래, 발목 깨지니까 먼저 하세요. 예, 예, 자. 아이고, 쫄깃함이 얼굴에 그대로 전해지네요. 맛있죠? 매일 새벽, 마을 주민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떡은 부드럽고 쫄깃해 전국의 명성이 자자하다는데요. 한 달에 여섯 번, 양양읍내에서 열리는 5일장에서도 송천 떡마을에서 만든 떡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풀도서 시장이 부적부적한데요? 장난인가 봐요? 네, 장난이에요. 양양에 네. 5일장이 열리거든요. 5일장? 네. 그래서 4일, 9일, 네. 14, 19, 24, 29. 그러니까 여섯 번 열려요. 아, 여기 계셨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먹음직스럽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매출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좋죠. 떡마을 떡입니다. 예, 어머니. 쫄깃쫄깃한 떡입니다, 어머니.
자, 계피떡, 인절미, 찹쌀떡,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봉천떡입니다. 네. 봉천떡. 이렇게 끓여서 언제 닦을까요? 그러게, 사슴왕. 카메라 떡이 그래. 카메라 떡이. 떡 하나만 팔아줘, 어머니. 이야, 이거 잘 고르셨어요. 예, 네, 이거 엄청 맛있는 거. 이거 딱 얼마죠? 4,000. 예? 4,000. 4,000원. 예.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밥 한 끼보다 훨씬 더 영양가도 좋고, 예. 네, 예, 네, 요거 맛있다. 요게, 예, 네, 4,000원. 유명하던 거 아세요? 그럼요. 제가 오늘 좀 봐야 돼. 아, 진짜요? 네. 아, 봤죠, 어머니? 봤죠? 아, 내가 이 좋다니까. 아, 맞다. 아, 딴데서. 내가 이 근처에서 봤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찾았네. 양양 오일장에 숨겨진 명물.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럼 대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업이 몇 년째예요? 지금 아버지는 한 50년 되셨고요.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게 되면 강릉부터 들어보이 강릉, 양양, 동지, 속초, 고성, 강릉 다 해서 대장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장인이신 장인. 쑥 빼는 게 뭐가 좋을까요, 쑥? 쑥 같은 거는 솔직히 이런 거 여기다가 줄 담았어요. 아, 줄을 담아서. 어, 그러네. 이거 아주 좋다. 바다에 쓰는데. 원래는 바다에서 쓰는데. 근데 이거를 쑥 같은 거 쓸 때 조곤조곤 이렇게. 그렇지. 이거 괜찮네. 아, 어머니들 여기가 또 쑥 가고 계신 거예요. 쑥, 쑥과의 전쟁이네. 나 손 잡아봐. 네. 너 꼭 뭘 하나씩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네. 뭘 주고 가더라? 이렇게 뽀뽀할까? 아니. 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시장 가가지고 말이에요. 네? 내가 나트를 할 거야, 나트. 요거를. 아빠들 이제 그걸 주겠다고? 아니, 이렇게 봐. 아니, 이렇게 봐. 이렇게 나트 말이로. 어머니, 나무 부기 딱 좋겠다. 어머니도 저 떡 만드시는 거 보고 아주 많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송천지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으뜸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들. 네, 안녕히 계세요. 사진이나 하나 받고 가.